자, 펄펄 모독 버퍼. 벌써부터 슬라임 바드로 가르는 그림이 그려지는군. 덱 치우고는 모독 말살건 모독 27만큼 6번 줍니다. 어? 이펙트 새로 생겼네. 말살고 닭들이 아이고 이걸 못 먹네. 아이고 저를 못 먹는다 그냥. 아이고 잠깐만. 아 상점 빨리 오지 말걸. 아니 상점 안 아니 상점 맞네. 아유 상점 늦게 올걸. 상점 늦게 올걸. 아니 이거 실병 넣을까? 덱 진짜 잘 못하면 훅 가겠다. 펜까? 펜까 나중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?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. 야 내가 버퍼뿌리 두 갠데 너한테 지겠냐. 드림캐쳐 아카베코 왔어? 이걸 이트하네. 나 아카베코 말살겁니다. 51만큼 5번 줍니다. 이거면은 슬라임 단갈죽 가능든. 현실집에나 나왔으면 좋겠네요. 어, 나 이거 쓸 뻔했다. 죽을 뻔했네. 나 없어서요. 스치기만 해도 서로에게 치명타. 뿅뿅뿅뿅. 비행기. 마요.
마술 캐널. 마술 캐널. 뿅뿅. 하야. 스릉. 아, 안 돼. 그러게요. 3인조도 못하지. 3인조 개잡지. 아, 가방. 마키나까지. 펌핑 최대로. 나 강림 51만큼 7번 준다. 절반도 안 써서 잡네. 교훈, 라그. 여러 마리 잡으려면 넣어놔야겠다. 이거 스네코 쓰면은 핸드 터지겠지. 다 별로네. 뭐 트위키야 뭐 없는 거 보다 나니까 플라즈마 같은 거 넣어도 될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 카베코. 띠용 띠용. 불고리 에너자이저 삽. 삽은 불이 없네요. 디펙트 걷어내기나 났으면. 읽어볼까? 기적 쓰고 에너지 쓸 거야. 간다. 좋은데. 조강 보음 넣어놓고 나중에 냉정함 좀 챙겨둘까? 수비는 파란 카드로 수비해야 될 것 같은데. 안 돼, 곰 하기도 전에 죽어. 냉기 하나 없는 조각몸. 하, 사라졌군. 말살 당했군. 약해 빠졌어.
평양으로 평양? 응? 왜요? 통스텐 타륜. 여기서 먹을 만한 건 타륜밖에 없을랑고. 성급하면 좋겠다. 성급하면 나올 줄 알았으면 라그나로크가 좀 안 좋을랑가. 근데 라그 없었으면은 진작 뚝배기 터졌음. 향로 있으니까 신성모독 각볼 수 있는 여유가 하나 더 생겼네. 아이고 씨, 설마 빠지겠어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. 아, 뭐야, 살려줘. 80등 잡네. 어리석은 어리석은. 나 비행기의 비행기였구나 아까. 와, 진실이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말살. 편집. 컴파일 드라이버? 저거 왜 안 나오지? 살려줘요. 아, 맞다. 아, 나 저거 잘못 봤네. 공격 포션이랑 헷갈렸다. 순무.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니까 끝나고 자야겠다. 핵분열 넣고 냉정함 넣고 이렇게 올려도 될 것 같은데. 39딜이니까 다 잡을 수 있지. 길강인데 난 뭘 보고 있었을까.
학습. 구독도 있어. 핵분열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. 냉정함 좀 주세요. 코스튬을 필요하긴 한데 왕관 먹어도 될란가? 어차피 그릇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냉정함에서 한 발 더 멀어졌다. 불보고 가면 안 될 것 같아. 딱히 더 넣을 카드도 없고. 더 넣을 카드도 없고 더 넣을 수도 없다. 왕관이라서. 불 많이 보면서 하지. 이게 아카베코 뜬 게 진짜 천운이구나. 이거 모동락을 해도 되나? 죽는 거 아니야, 그러면? 버퍼 쓸 수 있긴 한데? 죽지 않겠다. 이러다가 정신줄 놓고 버프 한번 안 쓰면은 바로 요단간. 너프 먹은 보고 아니신가? 개 노답카드. 아, 도박집. 에너제이저가 먼저 나왔어 이제.
맛살 없으면 그냥 깼네. 신성무릎은 들고 가야지. 상궁지는 필요 없지. 아니다, 필요하겠다. 아이고, 그렇게 잘 나오던 라그나로크가 이번에는 안 나오네. 라그나로크가 없네. 뭐 어쨌든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 다 잡게 잡겠지. 잘 늘어난다. 편지칼 맞으라. 회오리 타격. 회오리 타격도 타격인가요? 불보고 방문하자. 성급함이란? 아, 결국에 저거 못 먹나? 냉정한? 드로가 두 개 있어야 원하는 카드를 돌리는 텐데. 을눈? 아니, 이거 냉정함도 안 잡히는데 추가 공급 지워버리니까. 아, 뭐야, 냉정함 줘요. 1박에서 구상 먹고 여기서 오버클럭 먹었어야 했는데. 버퍼 있으면 안 죽습니다. 뭐 복수할까? 에너자이저? 이거 돌리각인데. 라그 때문에 성급함 못 돌릴걸요? 아니면 라그를 지운다? 묘수. 라그 지우고 돌리 성급함? 묘수인데. 괜찮을지도 모름. 영체화만 있어도 안 죽습니다.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다음 턴에 영체화가 걸려야 됩니다. 영체화를 쓸 거면 두 장을 써야 되고, 향로를 쓰려면 오스틱이어야 됩니다.
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. 아, 멋있는 거지. 덱 엄청 세졌네. 근데 심장전에서 수비는 어떻게 하지? 포션 먹고 때려잡을까? 아니면 그냥 다음 턴 보면 되는구나. 크크. 어두워. 학습. 퍼커드 쓰지 말고 카카 먼저 주신 다음에 말살하는 미친놈. 17만큼 15번 준다. 17만큼 15번이면 몇 대면? 저거 잡을 수 있지? 딱 힘이지. 250. 편지 카리엔 했습니다. 편지검과 날살검. 아, 도넛 또잉또잉 거리는 거다. 커였네. 드나스 때릴 때마다 또잉또잉. 한번 좀 보고 잡겠습니다. 아, 사스템을 내고. 또잉또잉또잉또잉또잉또잉. 창만 첫 턴에 잡으면 방패는 이거처럼 버퍼로 막으면서
심장도 향으로 잡겠네. 펜타그래프. 야, 결국에 조각 모음 떡락했네. 이래서 프리즘이 안 돼. 느드 모음 지울까 그냥. 바이바이 조각 모음. 살 것도 없는데 펜타그래프나 삽시다. 살게요. 상점 아저씨 많이 타세요. 든든한 거 봐. 죽이면 안 되는데 성급함이 이상하게 빠졌네. 사스텍사 갑시다. 강림하는 미친 로봇. 맞고 여기서 대액만 뽑으면 핸드가 터지네요. 신성모도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지금 쓰자. 코스트 불리는데 쓰자. 실수했나? 코스타는 남겨놓을 거야. 이번 턴은 고동 1대비니까 버퍼가 죽었습니다. 약해. 학습이 필요가 없네. 학습 교본에서 나왔어 저거.
네. 아, 길 가긴 하고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소나무적이었네. 신성 모독이 숨어질 뻔했어. 강림. 하트라 수고라. 멜세. 전기톱도 아니고 타격음이 왜 저럼? 승리. 완넘이어서? 영웅 구여서? 가택이었네.